사실 이 김영식 서울시 의원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활동을 했는데 무려 4년이나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네, 경찰은 이 김 의원이요, 지위를 이용해서 송 씨에게 건물 용도 변경을 약속했다가 이 일이 틀어지자 살해를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. 김아림 기자의 보도를 보시죠. 재력가 송모 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식 서울시 의원. 송 씨로부터 땅을 일반 지구에서 상업 지구로 용도 변경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5억여 원을 받았지만 실패하자 압박을 받고 그를 살해합니다. 경찰은 이번 사건에 김 의원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활동이 연관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김 의원은 지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서울시 도계위 위원을 무려 4년 동안이나 맡았습니다. 서울시 도계위는 도로와 공원 건설,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부동산과 관련된 중요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위원회입니다. 서울시 행정 2부 시장과 주택실장 등 공무원들과 시의원, 대학 교수 등 27명으로 구성되는데 부동산 이권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들을 다루기 때문에 100여 명의 시의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. 때문에 도계위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 번 더 연임할 수는 있지만 연임하지 않는 게 일반적입니다. 그만큼 김 의원이 확고한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. 또 이런 위치 때문에 송 씨는 김 의원이 용도 변경과 같은 주요 사항을 움직일 수 있다고 믿고 청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. TV조선 김하림입니다.